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밌게 배우고 맛있게 수익 내자 런앤런 오현진 팀장입니다. 항상 이제 강당에서 진행을 하다가 오늘은 이렇게 또 PC가 있는 곳에서 또 진행을 하게 됐네요. 또 차트도 보여드리면서 조금 더 제대로 된 정확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알찬 방송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난주부터 저와 함께 해주고 계신 분이 계시죠? 네, 바로 이데일리 맵의 정종택 전문가입니다. 시청자분께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맵 전문가 정종택입니다. 네, 지난주에 저와 함께 런앤런 찍으셨는데 어떠셨어요? 아, 이게 누군가 같이 호흡하면서 방송한다는 게 네. 참 재밌구나. 네. 그래서 편하게 방송했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도 좀 편안한 가운데서도 또 알찬 정보들을 또 많이 드려야 되니까 네. 네, 그 부분에 초점 맞춰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지난주에도 그렇듯이 시황부터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번 주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반도체 주들이 지금 울고 웃는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렇죠. 근데 지난번에 얘기 드린 것처럼 증시 자체가 저점에서 좀 올라온 상태다 보니까 네네. 단기적으로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면서 조정을 좀 받았던 한 주가 아니었나 그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번 주는 이제 조금 재미가 없었어요. 네. 다음 주에는 어떻게 좀 반등을 할까요? 이제 다음 주 좀 주요 이벤트들이 몇 개 있습니다. 네네. 그것도 보시면서 좀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요. 좀 얘기 드리자면 잭슨홈 미팅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 소비 소득 그 지출 관련된 내용 PC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따가 전략 시간에 조금 더 이제 네.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네. 일단 이번 주에 그 중국 경기 둔화에 대한 리스크가 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중국에서 금리 인하를 진행을 했습니다. 맞아요. 연초 1월달 이후에 이제 인플레가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두 번째 금리 인하를 한 상태고요. 이제 소비라든지 생산, 투자 이 모든 부분에서 지금 경제 지표들이 안 좋게 나오고 있다 보니까 또 이제 10월에 당대회도 예상이 돼 있습니다. 예정이. 네네. 그러다 보니까 좀 이런 부분 부담감들을 좀 이겨내기 위해서 좀 금리 인하를 좀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좀 주요한 좀 요인을 좀 얘기 드려보자면 아무래도 코로나 재확산세로 대도시들 뭐 상하이라든지 광주 같은 대도시들이 이제 봉쇄가 돼서 수출이 좀 비상사태였다라는 부분들 그게 좀 이게 경제 발목을 잡았던 요인 중에 하나고요. 또 다른 좀 요인을 얘기 들어보자면 이제 조강 생산량이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환경 오염 방지 차원에서 통제한 부분도 사실 있고요. 아무래도 부동산 경기가 지금 중국에서 연초부터 계속 얘기 나오다 보니까 그렇죠. 그 부분들이 좀 계속 좀 영향을 줘서 조강 생산량도 좀 3년 만에 최저치를 좀 기록했다는 얘기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역대급 이제 폭염과 가뭄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도 악재로 많이 작용했다까지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국 시장이 세계의 공장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네네. 아무래도 내수 시장이 가장 큰 나라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글로벌 좀 경기 침체에 대한 좀 확산세 이런 우려감들을 계속 좀 확산시키는 부분이 사실 좀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저는 이제 부동산 경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부동산. 맞습니다. 네네. 중국의 이제 현대그룹 이런 사건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증시에 어느 정도 좀 영향을 주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좀 모니터링을 좀 면밀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고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각국이 다 금리를 올리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네. 그렇고. 네. 근데 중국만 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뭐 금리를 내려도 뭐 자금이 빠져나가거나 우리는 이제 외국인 리스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봐도 되나요? 일반적으로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 인하라는 건 시장에서 호재로 좀 받아들이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금리 인하를 했던 날이 그 이번 주 월요일이었는데 네네. 중국 증시는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좀 반영했을 때 아, 지금 경제 지표 자체가 중국이 굉장히 심상치 않다라는 부분들 좀 포커스를 놓고 중국 시장은 따로 다르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중국만 시장이 조금 안 좋고 금리를 내리게 되면 결국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또 커질 수는 있고 네, 중국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 중국 소비주가 수혜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소비주 중에서 뭐 화장품주라든지 이런 섹터는 굉장히 약했는데 중국 경기 부양책이 나오게 되면 또 화장품주가 좀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기회가 될지. 맞습니다. 저는 이제 화장품하면 좀 생각나는 기업이 이제 네네. 화장품 OEM 기업들 한국콜마랑 이제 코스맥스. 맞습니다. 네네. 근데 두 개 한국콜마라는 기업은 실적이 잘 나왔어요. 코스맥스는 어떻게 보면 지금 저점이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면서 네네. 주가도 어느 정도 좀 반등해주는 모습들이 이번 주에 좀 나왔고 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관심 있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점 매수가 좀 들어올 수 있다. 충분한 좀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실적에 가장 중점을 두시는 분 함께 네네. 실적부터 먼저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자, 그럼 다음 내용 한번 볼게요. 일단 유가가 좀 많이 하락하면서 인플레 리스크가 완화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가 하락은 어쨌든 시장의 호재라고 봐도 되겠죠?
네, 호재라고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이게 7월달 CPI도 결국에는 이 에너지 쪽이 네네. 좀 많이 내려다 보니까 내려가다 보니까 그 부분으로 인해서 좀 CPI가 많이 좀 하회를 좀 했던 부분이 있었을 것 같고요. 근데 국제 유가를 사실 제가 두 번째 이제 주간 증시 점검으로 가져온 이유가 사실 또 중국이랑 또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전 세계적으로 석유를 소비하는 15% 차지하는 나라가 바로 중국인데 사실 인구가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웬만한 거 1위 많이 하고 있죠. 네. 근데 이게 또 이제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유가가 떨어지는 부분이니까 굉장히 지금 솔직히 시장을 이제 진두지휘하는 이제 중앙은행 이제 수장들도 좀 서랑설레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근데 좀 아무래도 국제 유가가 떨어진다라는 건 그래도 미국 시장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인플레이 좀 피크아웃에 대한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더 한 70% 정도 무게감을 더 두고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유가는 좀 어떤 방향으로 갈 것 같으세요? 지금 이제 하락 추세로 완연하게 이제 접어들었는데 네.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까요? 아니면 여기서 좀 바닥을 잡을까요? 우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정적 리스크 전 수준까지 좀 내려오기도 했고요. 사실은 이제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이 잡혀야지 좀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은 이제 더 크게 떨어지긴 좀 어렵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더 얘기 드려보자면 그 지금 이제 서방 국가들과 이란의 네네. 그 핵 복원 합의 그 부분이 좀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이란의 원유가 수출이 다시 제재가 풀리고 진행된다고 한다면 다시 또 공급이 많아지니까 국제유가는 또 추가적인 하락까지 또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합해 보자면 이제 뚜렷한 방향성을 말씀하시진 않았습니다. 네,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좀 상황을 봐야 된다. 네, 네, 이 정도로 네.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영국 내용이 하나 이제 올라왔는데 네. 7월 CPI가 10.1% 4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는데 CPI가 뭔지부터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CPI는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고요. 이제 반대로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는 PPI라고 하는데 네네. 저희가 이제 CPI 설명드린다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그런 제품들의 가격들을 종합적으로 만든 가격 지표라고 그 인덱스 지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피부에 와닿는 뭐 생필품이라든지 아니면 뭐 유가, 기름들 이런 가격들이 저희가 제일 먼저 떠올 수 있는 소비자 물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뭐 이 어떤 한 나라 GDP 안에서 만들어지는 제품들에 대해서 뭐 총체적인 가격 집합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물가 인상이 오게 되면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부각되고 그게 이제 시장에 좀 악영향을 끼치고 이제 이런 모습이었는데 미국과 마찬가지로 뭐 영국 같은 경우에도 결국 원자재 가격이 꺾이면 인플레 리스크는 완화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국제 유가가 어쨌든 고점을 찍고 꺾이고 있고 지금 곡물가도 대부분 하향 안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영국의 그 물가 상승이 앞으로 계속 이어진다라고 보기보다는 조금 안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뭐 그 부분은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좀 동일하게 좀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인플레이션 그리고 물가 상승이 된다고 하는 거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가 높아진다는 건 만약에 내 월급이 그대로 있다고 한다면 실질 임금이 떨어진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든다는 거 이거든 반대로 또 얘기하면 소비 위축에 대한 부분들 소비 위축이 되면 결국 기업들이 돈을 많이 못 벌게 되고 그로 인해서 증시는 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업사이드가 많이 기회가 사라진다라는 부분들까지 좀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물가는 이제 꺾인다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신다는 거죠? 네, 저는 좀 더 그쪽에 무게를 더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앞으로 영국을 비롯한 또 각 국가의 물가 흐름 또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눈여겨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또 이런 다양한 시황 정보들 또 장중에 보고 싶으신 분들도 정종택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뜰 거예요. 그 링크 누르시면 정종택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시면 문자 참여 가능합니다. 샵 3772로 정종택 세 글자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릴 테니까요. 문자나 QR코드로 참여하셔서 장중에 다양하고 풍부한 정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황 얘기를 해봤으니까 종목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또 이번 주에 네, 특징적으로 움직인 종목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종목부터 살펴볼까요? 우선 첫 번째로 대형주부터 먼저 좀 얘기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대형주라고 한다면 뭐 많죠. 네, 네. 어떤 종목일까요? 자동차 쪽이고요. 네. 네. 현대차 좀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현대차가 좀 많이 밀렸어요, 그죠? 많이 밀렸습니다. 네. 왜 밀렸죠? 우선 가장 컸던 요인 중에 하나는요. 미국에서 이제 IRA라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
현대차가 좀 수혜를 못 볼 수도 있다는 우려감 때문에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대파락을 연이어서 하는 모습도 좀 보여줬고요. 네네. 우선 좀 얘기를 드려보자면 미국 시장에서 사실 현대차가 굉장히 지금 선전을 하고 있어요. 잘 팔리죠? 잘 팔리고 있습니다. 상반기 순이익만 놓고 본다면 지금 2021년 연간 순이익 만큼 돈을 더 벌었기 때문에 지금 이게 현대차 그리고 기아 이 두 개 법인 모두 미국 법인이 굉장히 실적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의 혜택을 못 받는다 부분이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어떤 부분이 못 받느냐면 2차전지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배터리 셀일 텐데 네네.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들 그리고 배터리들이 일정 비율 이상 미국에서 생산이 돼야 되는데 생산이 안 되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전기차 세액 공제를 안 해준다라는 그런 이제 추가 조건이 생겨서 이런 부분이 된다면 그럼 다른 완성차 경쟁사 대비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이 없어지기 때문에 경쟁 어떤 효과가 좀 덜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우려감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이번 주에 좀 큰 폭으로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지속적인 악재일까요? 아니면 단기적인 악재일까요? 정치적인 게 사실 엮여 있다 보니까 예, 예측이 어렵긴 하지만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굉장히 샌드위치잖아요. 아 그렇죠. 중국 시장도 중요하고 맞아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국가가 한국이죠. 맞습니다. 그래도 미국 시장도 중요한데 이 두 개에서 저희가 되게 실리적인 정치 외교 이런 걸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투자자 분들을 위해서 얘기를 드리자면 저는 이제 정부 정책에 좀 실리적으로 중립 외교를 잘 해가지고 우리나라 지금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잘 선전하고 있는 현대차, 기아가 피해가 없도록 정책적인 방향을 잘 좀 실리적으로 잘 챙겨가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뭐 반등한다, 더 떨어진다라는 방향성보다는 우리나라의 정책적 대응이 중요하다. 예, 맞습니다. 네, 그쪽으로 이제 주가 예측 전망을 좀 미루셨고요. 네. 현대차 보유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까요? 우선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선 지금 전기차 시장의 점유율 미국 시장만 놓고 봤을 때 테슬라가 한 70%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요. 네네, 압도적이죠. 예, 그리고 현대차랑 기아랑 합산을 했을 때 9%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근데 최근에 어때요? 점유율은 좀 올라가고 있나요? 올라가고 있고요. 그 시장 점유율 2등입니다. 미국에서. 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지금 이런 암초를 만난 격이기 때문에 근데 다만 이제 이게 어떤 식으로 잘 풀려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이 현대차가 분명 잘하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친환경차 쪽 부분에서는 그래서 저는 당장에 뭐 이게 매도를 해봐야 실익은 좀 없을 것 같고요. 뭐 팔기보다는 좀 더 시장 이 대응하는 정책들 방향들을 보면서 대응하셔도 늦지 않을 거라고 좀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결국은 이제 보유 의견으로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정리해 주셨고요. 네. 자, 다음에는 이제 괜찮은 흐름 보였던 종목도 한번 볼게요. 네. SL인데 이게 이제 자동차 부품주잖아요. 맞습니다. 실적이 좋았나요? 실적이 굉장히 좋았고요. 네, 그 내용 이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우선은 컨센서스를 거의 굉장히 크게 상회한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780억 가까운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한 회사였고요. 아무래도 이게 지금 환율이 좀 높다 보니까 네네. 수출 기업들은 환율 효과 때문에 좀 돈을 잘 벌었던 효과가 좀 있었고요. 좀 더 얘기 들어보자면 지금 아까 지금 현대차, 기아가 친환경차, 특히 전기차가 매우 잘 팔리고 있는데 네네. 그 6개 모델 중에서 5개의 LED 램프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SL입니다. 그래서 좀 잘 나갔던 부분이 있고요, 실적이. 그리고 한 가지 이제 현대차, 기아차도 주요 고객사지만 이제 포드라는 회사도 굉장히 좀 중요한 고객사입니다. 근데 포드가 연간으로 제시한 가이던스 실적이 글로벌 완성차 업체 중에서 가장 높은 가이던스를 제시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충분히 동사는 좀 수혜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부품주 전반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편이신가요? 긍정적인데 또 조금 전 얘기 드렸던 이 악재를 좀 만나다 보니까 네. 어떻게 좀 잘 풀려나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것 같아요. 역시 이제 조금 더 두고 봐야 된다. 네, 굉장히 제 포스터로 얘기 드리고 너무 있습니다. 이제 피해가는 언급 아닙니까? 아 그럴 수도 있는데 우선 단기적으로는 네. 팔자리는 네. 아니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단기간에 급등해서 차트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네, 이제 급등한 위치가 35,000원인데 네. 35,000원 가격대가 보니까 이제 작년 고점과 좀 일치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요 부분을 한 번에 뚫어내기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가 지금 단기간에 끌어올린 것도 이제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끌어올렸는데 네네. 다음적인 이제 결국엔 2분기 실적이 끝났으니까 3분기나 4분기에 대한 실적을 바라본다든지 기술적인 차트 분석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단기적으로 좀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는 분들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조정을 좀 활용하셔라고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약간 좀 비중 축소 의견 쪽이신가요? 네, 시장 변동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일정 부분 항상 수익은 옳기 때문에 챙겨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항상 수익은 옳다.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는 이제 엔터주를 한번 볼 건데 네. SM 관련된 이슈가 하나 나왔어요. 네, 어떤 맞습니다. 내용인가요? 그 이제
얼라인이라는 이제 측에서 SM한테 이제 주주 서한을 발송을 했습니다. 네네. 그 내용을 좀 보자면 이제 이수만이라는 총괄 프로듀서의 개인 회사인 라이크 기획이라는 회사에 수수료가 상반기에만 114억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네네. 근데 그 114억 규모는 이 SM 회사가 상반기에 벌었던 영업이익의 무려 30%나 차지하는 수준이었거든요. 이제 개인 회사로 뭔가 돈이 유출된다라는 이런 주주 가치 훼손적인 시키는 부분의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온라인 측에서는 좀 공격적으로 좀 주주 서한을 보냈고요. 3월 주총에도 이 부분을 충분히 많이 다뤄졌던 내용이고 네네. 그 온라인 측의 감사인이 선정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주식회를 한다면 당연히 주인은 주주이기 때문에 그렇죠. 주주를 위한 정책들을 꼭 펼쳐서라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네. 근데 이게 보니까 네. 이 온라인 파트너스가 가지고 있는 SM 지분이 네. 얼마 안 되는 것 같거든요. 많지는 않습니다. 네, 1% 남짓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이게? 우선 그 3월 주총 때 했던 것 중 하나는 소액 주주들에 대해 위임 대리권을 받아서 행사를 했고요. 그래서 감사인 선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아무래도 SMS의 지금 오너가를 받아보는 시선 자체는 우선 안 좋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것 때문에 좀 단체 행동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감사인은 지난번 주총 때 좀 선고를 선정할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분은 적지만 적당히 이제 소위 이제 관심을 좀 끄는 맞습니다. 그래서 소액 주 아까 말씀하셨던 뭐 위임권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을 잡아서 한다면 SM에 충분히 위협적일 수 있다. 네, 네. 그럼 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SM 주가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좀 악재가 될까요? 우선 노이즈로서 이번 주에 좀 주가 낙폭이 있었던 좀 노이즈 효과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네. 다만 실적 자체는 컨센보다 살짝 하회하긴 했는데 제가 이제 엔터주는 저는 좀 좋아하는 사람인데 하반기 이제 오프라인 콘서트도 많이 진행될 그렇죠, 거고 그렇죠. 네,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해서 더 많은 횟수를 할 거고 티켓 가격도 높아졌기 때문에 좋게 보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좀 악재가 잘 풀린다고 한다면 주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업사이드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주 행동 정책은 궁극적으로 기업의 주가에는 긍정적일 것이다. 네, 주주를 위한 활동 환원 행동들이 될 테니까 저는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여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SM 움직임 같이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는 약간 개별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비덴트 관련해서 한번 볼 건데 비덴트가 이번 주에 개파락이 나오면서 급락을 했네요. 수요일 날 종가 기준으로 15%까지 빠졌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관련 이슈가 반기 보고서 미제출 이게 제가 예전에 런앤런에서도 많이 그 말씀드렸는데 이게 진짜 큰 악재잖아요. 신뢰를 져버리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은 항상 좀 꼼꼼히 챙겨야 될 것 같은데 결국은 관리 종목까지 지정되면서 투자 심리가 많이 악화가 됐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악재가 역시 이제 앞으로도 비덴트 주가의 발목을 좀 잡겠죠?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반기 보고서 미제출 거는 바로 관리 종목 지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관리 종목 상태가 됐고요. 만약에 이제 감사 의견이 부적정으로 나오면 이거는 상장 폐지 사유가 될 정도로 굉장히 크리티컬한 이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분기별로 이제 분기 보고서, 반기 보고서 그리고 연간 사업 보고서들을 이제 상장사람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런 기본적인 걸 못했다라는 건 솔직히 좀 굉장히 좀 크리티컬한 이슈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나왔던 내용을 보게 되면 기초 잔액이 이제 신뢰할 수 없는 숫자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검토하고 있다라는 이슈인데 사실 납득할 만한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좀 시장이 좀 신뢰를 잃었고 주가가 좀 급락이 나왔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를 놓고 보신다면 당연히 뭐 실적 펀드멘탈적인 게 아니라 이제 비트코인이 좀 움직인다거나 그쵸. 가상화폐 좀 시장이 좋으면 같이 주가가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이기 때문에 철저히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기업이라고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궁극적으로 가상화폐 가격의 움직임에 연동된다 앞으로도 네. 그 말씀이신데 네. 그러니까 가상화폐 시장은 또 어떻게 될까요? 최근에 바닥 찍고 좀 반등하긴 했는데 네 맞습니다.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이 추가적인 상승을 좀 보일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좀 동조화되고 있는 지수를 좀 찾아보자면 나스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스닥 따라서 비트코인도 좀 움직이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 나스닥도 최근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라온 상태인데 비트코인도 좀 많이 올라온 상태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나스닥 지수를 보면서 좀 비트코인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우선 화폐로서의 어떤 가치를 좀 제대로 좀 입증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업이라고 한다면 회사의 어떤 실적과 펀드멘탈 토대로 뭔가 기업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비트코인이 물론 이제 베네수엘라는 국가는
국가 이제 지정 화폐로 하긴 했지만 네네. 사실은 통용성 놓고 본다면 이게 사실은 투자 자산 쪽으로 많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부분이 뭐 화폐적으로 생각을 전 안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보수적인 관점에서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하시지 마셔라라고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거의 예상했던 대답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전문가님 스타일 자체가 네. 워낙에 이제 실적, 펀더멘털, 네. 성장성 네. 이런 부분에 이제 포커스를 두다 보니까 네. 비트코인 뭐 이런 가상화폐 검증되지 않은 것은 좀 위험하다. 네.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원론적인 언급이네요. 네, 맞습니다.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네. 펀더멘털이나 실적에 기반한 투자를 하자. 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고요. 네. 마지막으로 요 종목 간단히만 볼게요. LX 세미콘이 이제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좀 결의를 했어요. 네. 어쨌든 코스피로 간다는 거는 뭐 좀 더 호재라고 봐야겠죠. 네, 아무래도 좀 노리는 효과 자체를 보니까 이제 코스피로 가게 되면 이제 ETF 같은 추종 자금들이 좀 들어올 수 있어서 그렇죠. 수급적인 면에서 좀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좀 다만 아쉬운 시점이라는 건 지금 디스플레이 업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과연 이 수급 효과를 제대로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퀘스천 마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거는 차트를 한번 봐주시죠. 이게 기술적으로는 약간 이중 바닥을 그리고 올라가는 듯한 모습도 보이기는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바닥권에서 요 호재가 나왔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네. 네, 차트적으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요게 지금 노란선 선이 이제 60일 이평선인데요. 네네. 네, 60일 이평을 좀 지지받고 있는 모습이고 네, 결국에는 저는 그 위에 선까지도 좀 열려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강한 시세가 분출되기는 좀 힘들 거라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 상승 룸은 있지만 뭐 네. 지금 공략할 정도로 매력적이진 않다. 네, 차라리 좀 더 내려오는 시점에 조정받는 구간에서 그거를 좀 활용하는 게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주간 특징주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경제 일정 체크 그리고 다음 주 전망과 전략 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또 런앤런 코너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코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음 주 경제 일정 체크하기 전에 또 이번 주에 중요한 일정 하나가 있었어요. FOMC 의사로 공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가님 코멘트 간단히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아, 네, 지난달 7월 미 FOMC 회의록이 공개가 이번 주에 됐습니다. 네, 맞아요. 좀 내용을 좀 보자면 별거 없었던 것 같은데? 별거 없었습니다. 뭐 그동안 계속 팀장님이 강조하셨던 인플레에서 관리하겠다 그렇죠. 뭐 이런 내용들 플럭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물가 안정이다 뭐 그런 얘기들을 좀 했는데요. 우선 좀 더 덜 매파적인 스탠스의 얘기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FOMC 회의록이 좀 공개되고 나서 이제 9월달 열리는 FOMC 진행되는 방향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려보자면 0.75% 금리를 올리는 이제 자이언트 스텝 확률이 좀 내려갔고요. 상대적으로 0.5%포인트 금리를 올리는 빅스텝의 좀 확률이 좀 높아졌다라는 부분들을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FOMC 의사로 관련된 코멘트 이렇게 간단히 들어봤고 그럼 이제 다음 주 일정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국의 금통위가 예정돼 있나요? 네, 다음 주 예정돼 있습니다. 네, 금리 올리겠죠? 올립니다. 어느 정도 올릴까요? 우선 시장에서 보는 전반적인 준호는 0.25%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0.25%포인트 네. 이렇게 되면 또 부동산 관련해서 대출 있으신 분들은 조금 힘드시긴 할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맞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금리 인상 기조가 연말까지는 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시장에 있어서도 조금 압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이게 뭐 선반영됐다라고 봐도 될까요? 네, 어느 정도는 좀 시장에서 반영이 될 거라고 지금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전망치도 뭐 빅스텝보다는 베이비스텝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고요. 7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된 내용을 좀 얘기 드려보자면 6.3% 상승을 했고요. 네네. 6월 달엔 6%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8월 달 나오는 지금 CPI, 우리나라 CPI 지수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다만 이 지금 이제 하는 총재가 얘기했던 내용을 좀 보자면 이제 전반적인 생각하고 있는 이 경로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 이상 뭐 안정적으로 0.2% 2.5% 정도 포인트 올리는 정도로 진행할 것 같다라고 좀 뉘앙스로 좀 얘기를 한 부분들 놓고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크게 뭐 빅스텝 정도 진행될 때까지 크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금리를 올린다라는 거는 기정 사실입니다, 그죠? 맞습니다. 네, 연말까지는 네. 올릴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시장의 상당 부분 선반영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말고 결국은 종목과 섹터에 좀 집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돼요. 그럼 다른 일정도 한번 볼게요. 네, 잭슨홀 미팅이 이제 개최가
되는데 네. 잭슨홀 미팅이 이제 경제 현안을 논의하는 좀 심포지엄이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게 역시 미국에서 열리니까도 관심이 큰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한국에서 솔직히 경제 포럼 있으면 관심도 없을 거야. 이게 미국에서 나오니까 네. 또 이렇게 관심이 커져요. 역시 강대국에 끌려버릴 수밖에 없는 또 이런 상황인데 네.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니까 네. 또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관심이 좀 쏠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우선은 이번 달 FOMC가 없다 보니까 잭슨홀 미팅을 좀 더 좀 집중적으로 관심이 좀 쏠릴 것 같고요. 그렇죠. 결국은 이제 또 금리에 대한 그 전망치나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으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그 아젠다를 좀 보자면 현재 굉장히 급격하게 고강도로 금리를 인상시키는 과정에서 뭐 경기 침체 얘기 나오고 있고요. 네네. 소비 위축되고 있는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좀 재평가해보자라는 내용들인 것 같아요. 아까 이제 하는 총재가 이제 여기 잭슨홀 가서 이제 발표를 합니다. 아, 한 총재가 직접 가나요? 네, 그 금통이 끝나고 바로 비행기 타고 갑니다. 이번 신임 총재가. 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보셔서 좀 이번엔 좀 주의 깊게 좀 챙겨 보셔야 될 것 같고 가끔씩 여기서도 되게 중요한 아젠다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요거 내용을 체크하면서 다음 주 좀 증시는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주식하기가 힘들어요. 네. 이런 별의별 경제 일정들 다 알아야 되고 네. 특히 미국이라든지 뭐 유럽 이런 중국 같은 일정들을 계속해서 체크해야 되고 네. 좀 쉽게 돈 버는 건 없겠죠?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 네. 계속해서 정유택 전문가님께서 꼼꼼히 잡아주실 거라고 또 믿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정도 보면 그 미국의 개인 소득과 소비 지출 발표가 있어요. 네, 요거는 뭐 잘 나오는 게 좋은 건가요? 굉장히 좀 네. 애매할 것 같습니다. 뭐 다 하나같이 네. 애매해요. 확실하게 얘기해주세요. 왜냐하면은 네. 그 이번에 발표됐던 그 고용지수 얘기를 드려보자면 네네. 거의 뭐 지금 좋은 실업률이 거의 없는 상태라고 좀 얘기가 돼가지고 그때도 갑자기 시장이 뭐 힘들렸었거든요. 네네. 근데 만약에 소비가 강하다고 한다면 또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괜찮은 거 아니냐, 소비 지출 우려하는 거 너무 지나친 우려 아니냐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에 또 한번 휘청거릴 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좀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요건 그냥 슬로우하게 좀 넘어가시면서 결국에는 이제 9월 말에 있는 이제 FOMC 놓고 본다면 이제 8월 달 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좀 중요해 보일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좀 체크해 보면서 중요하게 보는 게 결국 이제 이번 주에 소매 업체들 실적들 많이 발표를 했어요. 네네. 근데 월마트라든지 몇몇 기업들 실적이 좀 잘 나왔는데 타겟이라는 기업은 또 실적이 안 좋게 나왔습니다. 이게 진짜 기업별로 네. 되게 서프라이즈 기업도 있고 쇼크 기업도 있고 맞습니다. 제각각이에요. 맞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기업 실적을 예측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맞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실적에 따른 변동성이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도 요즘에 많으니까 네네. 미국 주식도 그렇고 한국 주식도 그럴 것 같으니까 이럴 때는 뭐 어떻게 해요? 컨센서스를 좀 눈여겨봐야 되나요? 결국에는 미국 시장이 사실은 컨센서스를 가지고 투자하기엔 제일 좋은 시장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결국에는 보면 정확도가 가장 높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들을 보면 펀더멘탈이 좋고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와도 잠깐 바짝 올라가도 내려가고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들을 그리고지는 않는 케이스도 너무 많다 보니까 컨센서스 기반으로 좀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미국 주식도 충분히 좀 어느 정도 내 자산의 일정 비중만큼은 열심히 공부하셔서 투자해도 괜찮은 시장일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컨센서스가 좀 더 정확하다는 것은 한국의 증권사가 좀 더 뭐 분발해야 된다. 이런 얘기겠네요. 네. 시장이 반응하는 게 다르다라고 네.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편하게 얘기하세요. 어차피 네네. 우리끼리 얘기하는데.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일정은 이렇게 체크해보고 간단하게 그럼 다음 주에 이제 어떤 투자 전략을 짜셨으면 좋겠는지 네. 그 부분 한번 들어보죠. 네, 그래서 제가 보는 좀 기업들의 어떤 이번 주 주가 흐름 패턴들을 보자면 단기 이평선, 뭐 11이평선 그리고 21이평선 놓고만 봤을 때 골든크로스가 나오면서 실적이 받쳐주면 주가가 급등하는 케이스들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기업들이 웬만한 이상한 기업이지 않는 이상 어느 정도까지는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라온 흐름입니다. 그래서 차익 매물들이 좀 나올 수 있어서 조심하게 좀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시장은 좀 보수적으로. 네, 보수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미 저점 대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충분히 좀 조정, 아름다운 좀 조정을 보여줄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보유 종목을 다음 주 좀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전략을 좀 집중적으로 세워보시는 게 또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조정이라는 것은 이제 뭐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예, 맞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네, 시장이라는 게 이제 우상향을 해도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약간 이제 뭐 계단식 뭐 이런 식으로 가니까 네, 네, 그럴 때는 또 오히려 눌림목 때는 좋은 기업을 살 수 있는 기회로 또 작용할 수도 있는 거고. 예, 맞습니다. 특히 그럴 때 살기 좋은 종목이 이제 실적주, 펀더멘탈주 아니겠습니까?
믿고 이제 비빌 수 있는 기업들은 사실 뭐 펀드멘탈이 안 좋고 주가가 크게 하락했을 때 어찌할지를 모르는 개인 투자자분들 진짜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펀드멘탈 위주로 좀 기업들을 보다 보니까 해당 기업들은 주가 지수가 밀리면서 개별 기업의 주가도 똑같이 밀리겠지만 빠르게 좀 반등해 주는 모습들을 많이 연출을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뭐 이게 꼭 옳다고 얘기 드리는 건 아니고요. 기술적 분석도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네. 펀드멘탈까지 같이 복합적으로 공부하시면 투자 성과가 좀 더 높지 않을까라고 좀 같이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공부들 또 전문가님께서 많이 시켜 주실 것 같은데 또 장중에 또 이런 자료들 또 많이 받아 보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많이 들어오세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알고 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뜰 겁니다. 그 링크 누르시면 정종택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으로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참여 가능합니다. 샵 3772로 정종택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답장 가실 거니까요. 그거 누르고 참여하시면 장중에 많은 정보들 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강의 또 맛있는 종목 준비하셨죠? 아, 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은 뭐 어떤 주제인가요? 계속적으로 오늘 많이 나왔던 단어인데요. 네. 예, 펀드멘탈을 한번 제대로 기업을 뽀개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제대로 뽀개는지 저도 옆에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저는 여기서 물러가고 또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기대해 주시고요. 시청해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맛있는 종목 강의 보러 갈까요? 네, 잘 따라오셨나요? 네, 오늘 맛있는 종목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펀드멘탈, 실적을 기준으로 해당 회사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지 그리고 목표 주가를 어떻게 산정할 수 있는지를 A부터 Z까지 좀 순차적으로 알기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제약상 많지 않기 때문에 강의 오늘 핵심 내용만 좀 전달 드릴 거고요.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사례를 가져온 종목은 TNL이라는 기업입니다. 제가 일봉 차트를 좀 가져와 봤는데 이게 결국 이 회사의 주가 생애 주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주가 실적은 작년 2분기까지 굉장히 좋아서 주가는 고점을 찍었고요. 그 뒤로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간략하게만 얘기 드려보자면 이제 공장 증설로 인해서 투자되는 비용이 많았고 인건비에 대한 요소로 인해서 수익성이 안 좋았고 결국 주가라는 거는 실적에 연동돼서 움직인다라는 걸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20일 이평선을 따라서 계속적으로 움직이는 흐름들까지 있었다라고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처음부터 실적 분석 얘기를 했는데 왜 차트 얘기를 하세요를 할 수 있지만 이에 해당 회사가 사실은 이 주가의 흐름 또한 실적에 연동돼서 움직인다라는 걸 좀 설명드리고 싶어서 오늘 일봉 캔들 차트를 좀 가져와 봤고요. 본격적으로 오늘 실적을 좀 끝까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실적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해당 회사가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얼마 좀 성장했는지를 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34% 전년 동기 대비 성장을 했고요. 순이익 같은 경우는 무려 전년 동기 대비해서 50%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없었던 사상 최대 분기 영업이익을 거둔 기업이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주가가 바닥을 다시 다지고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저점 대비해서 계속 좀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사실은 어떤 걸 주안점을 줘서 투자할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뭐 다 잘하기는 솔직히 쉽지 않지만 적어도 해당 기업이 어떤 실적들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전분기 대비해서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지를 꼭 캐치를 하시면서 그거에 대한 흐름을 보시면 이 회사가 지금 팔아도 되는 종목인지 아니면 더 가져가는 종목인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실 수 있는 최소한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실적만큼은 꼭 실적 시즌인 것만큼 확인해 보셔라고 좀 얘기를 드리겠고요. 그래서 2분기 좀 실적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전분기 대비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흐름이고요. 영업이익률 보시면 30%나 넘는 굉장히 높은 영업이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영업이익률이 사실 높다라는 거는 한 개 제품을 팔았을 때 얼마만큼의 이문을 남기는지 뜻이기 때문에 기업을 바라보는 굉장히 좀 중요한 지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사실 제조업 기준으로 30% 넘는다는 거는 굉장히 수익성이 좋은 회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기업들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좋은 성과를 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실적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은 약 300억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340억, 그리고 내후년에 380억까지 절대적인 수치로는 40억이 늘어나긴 하지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 성장하는 비율만 논다고 본다면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하는 기업이고, 사실 이 정도의 실적 성장을 보여주는 기업은 대형주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좋고 자기자본이익률이 좋고 그런 기업들을 선별적으로 필터를 하신 다음에, 만약에 해당 지금 측은 신재생 에너지들 좋은데 그런 기업들 위주 접근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예를 들자면 삼강MNT라는 기업도 SK그룹에 인수가 되면서 실적이 잘 나오기도 했고 굉장히 주가 퍼포먼스가 요즘 좋았다라고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기업에 대해서 간단히 좀 브리핑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어로 코스메틱스라는 미국에 있는 트러블 패치를 만드는 회사고요. 그 명칭은 이제 마이티 패치라는 겁니다. 이 회사가 만든 제품이 아마존 사이트에서 랭킹 1위를 달리고 있고요. 그만큼 많이 잘 팔린다는 거고, 그 제품에 창상 치료제를 공급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기업이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좀 추가적인 모멘텀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보자면, 이제 고부가 가치 제품인 하이드로콜로이드, 이 원재료 되는 제품을 공급을 많이 하는 수밖에 없는 회사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떤 물성이라든지 점착력, 그리고 드러블 케어 효과를 놓고 봤을 때 굉장한 배합 기술이 높은 기술력을 가진 회사이기 때문에 경쟁 회사로부터 높은 별점을 받고 있다는 것도 이따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실적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가 드린 것처럼 수익성 좋은 회사는 꾸준히 지금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매출액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연평균 성장률이 25%씩 성장을 좀 하고 있고요. 수익성은 더 뛰어납니다. 연평균 성장률 38%씩 성장하고 있고, 영업이익률이 2016년에는 19% 정도의 영업이익률, 지금은 30%대 수준까지 높아질 정도로 굉장히 지금 고부가가치 제품 쪽에 물건이 많이 팔리고 있고 돈을 잘 벌고 있는 회사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주가의 흐름은 결국에 실적과 연동될 수밖에 없고요. 물론 시차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최소한의 어떤 실적이라는 걸 기준을 가지고 투자한다고 했을 때 큰 손실보다는 오히려 투자의 기회가 더 많을 거라는 거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회사의 연평균 성장률을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가져온 거고요. 이거는 한 해에 40%씩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고속 성장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이전에 강의했던 내용들을 보시게 된다면 저는 매출액 같은 경우는 15%씩,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0%씩, 그리고 순이익은 5%씩 성장하는 거를 좀 선호하는데, 이 기업은 이미 그 수준을 뛰어넘을 정도로 고속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해당 회사는 계속적으로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고객 전방공 수회사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회사는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투자를 집행할 수밖에 없고 수익성이 일시적으로 나빠질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렇게 기술력이 있는 회사라고 한다고 했을 때 수익성이 나빠지고 다시 실적이 턴어라운드, 지난주에 제가 런앤런에서 강의했던 실적 턴어라운드 기업이라는 조건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올 상반기가 투자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적기에 있었던 회사라고도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재무 안정성 지표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는 바로 부채 비율, 그리고 유보율, 그리고 유동 비율인데요.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부채 비율 같은 경우는 이 회사가 현재 자산 대비해서 부채 비율이 얼만큼 높냐는 건데, 부채 비율은 높을수록 좋은 게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최소한의 기준은 부채 비율은 100% 이하여야 되고요. 유보율 같은 경우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본금 대비해서 얼만큼 현금성 자산이 많이 가지고 있냐라는 걸 볼 수 있는 중요한 척도입니다. 최근에 무상증자가 하는 기업들은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는 좀 테마가 많이 형성이 됐었는데, 그 무상증자는 어떤 조건, 최소한 어떤 기준을 놓고 봤을 때는 유보율로 좀 시장에서 많이 바라봤던 경향도 있었기 때문에, 유보율도 높을수록 현금성 자산이 많고 어떤 시장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보유하고 있는 현금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기업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는 지표일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유동 비율입니다. 이 회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유동이라는 뜻은 1년 이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1년 이내에 도래되는 부채 비율과 1년 이내에 현금화시킬 수 있는 자산의 비율인데, 유동 비율은 100%, 120%가 넘을 정도면 충분히 어떤 신주유수권 부사채라든지 전환사채를 발행하지 않아도 회사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도 충분히 잘 돌아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지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조건을 기준으로 T&L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분기 기준으로 부채 비율은 15%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만으로도 지금
회사가 경영을 잘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유별 보시겠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일시적으로 지금 공장 증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2020년 3000% 가까이 됐던 유보율은 좀 내려가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거 파악할 수 있고요. 유동비율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동비율도 마찬가지로 유보율처럼 이때 고점을 찍고 내려오기는 하지만 그래도 결국엔 높은 수준이다. 아까 제가 최소한의 미니멈 기준은 120%라고 얘기 드렸고요. 이번 1분기 기준으로 이 회사의 유보율은 461% 정도로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좀 복기를 드려보자면 부채 비율 사실상 무차입 경영 중이고요. 유보율과 유동비율 놓고 봤을 땐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는 훌륭한 기업이다라고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 회사가 속해 있는 그럼 산업군이 어떻게 좀 흘러가고 있는지를 좀 보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얘기드렸던 하이드로 콜로이드는 고부가 가치 제품이고 하나 물건을 팔 때 더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는 제품군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조금 더 진한 색으로 되어 있는 남색으로 되어 있는 이 막대 그래프에 있는 숫자표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 창상 치료제의 기술력과 배합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 회사는 글로벌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독보적인 1위 기업이고요. 그렇다고 했을 땐 당연히 시장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시장 1등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의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을 거고요. 이거를 주가적인 측면과 연결해 봤을 땐 실적이 좋기 때문에 주가 흐름도 앞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걸 충분히 연속적으로 생각하시면서 투자 포인트를 가져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시장 점유율 좀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시장에서 TNL 기업은 시장 점유율을 50% 가지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제가 시장 1등 기업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를 좀 설명드려보자면 굉장히 지금 뭐 소비 둔화 우려로 인해서 경기 위축, 뭐 소비 둔화 이런 것들이 기업들의 실적을 발목을 굉장히 많이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타 다른 경쟁사들은 더 크게 주춤할 거고요. 시장 분위기가 안 좋을 때 이런 회사들은 더 좋게 좀 시작 회사를 다지면서 좀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내서 시장의 지배력을 더 높여나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얘기 드렸고 뭐 간단하게 좀 팁을 드려보자면 시장에 1등 기업을 찾는 방법은 가장 쉬운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EPS 성장률입니다. 제가 사실은 런앤런타임에서 지난주에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설명드렸는데 EPS 성장률이 좋은 기업들 찾아보신다고 한다면 대부분 시장에서 지배력이 1등이거나 아까 얘기 드렸던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은 기업들일 겁니다. 그래서 EPS 성장률도 꼭 같이 보셔야 된다고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사실은 설명드리는 게 되게 많습니다. 매출액도 있고요. 영업이익도 있고요. 그리고 순이익도 있고요. 뭐 산업도 봐야 되고요. 시장 점유율도 봐고요. 대신 적어도 이 정도의 어떤 기업의 분석을 적어도 한다면 적어도 이 회사가 지금 현재 주가지수 따라서 밀리긴 하지만 팔아야 되는 기업인지 저는 솔직히 이런 기술력이 있는 회사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더 홀딩하면서 시장을 좀 차분하게 관망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라고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TNL에 대해서 좀 더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가 좀 매출액 비중을 좀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 회사는 A 사업부가 있고 B 사업부가 있고 C 사업부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사업부가 지금 분위기가 좋고 실적은 좀 견인하고 있다는 이런 내용들을 분명 아셔야 되는데 이쯤 내용을 보자면 창상피복제와 정형외과 고정제가 좀 나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쪽에 대한 비중이 높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아까 제가 얘기했던 수익성 좋은 제품군의 매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수익성도 지금 2016년 20%에서 지금 30%까지 올라간 기업이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품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 회사와 지금 제휴가 되어 있고 공급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이 아까 얘기 드렸던 히어로 코스메틱스라는 미국 기업입니다. 화장품 기업이고요. 그 회사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마이티 패치라는 걸 만드는데 여기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원재료 공급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TNL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이 카테고리에서 1등하고 있는 기업에 원재료를 공급하고 있다면 당연히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지금 보면 1등 제품뿐만 아니라 이 3등 제품군에도 이 회사는 지금 창상치료제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테고리 안에서 1, 3위에 대한 전망 고객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있던 이쪽 시장이 커진다고 했을 땐 당연히 해당 제품 원재료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의 실적도 올라갈 거라는 걸 좀 같이 추정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별점 후기를 보더라도 오히려 3등 제품은 별점이 4.5점인데 2등 제품보다 더 높게 나왔다는 건 이 원재료 공급하고 있는 이 배합 기술이 창상치료제 공급하고 있는 TNL 회사가
굉장히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까지 저희는 요 지금 작은 도표에서 다양한 걸 좀 추정해 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시장에서 아까 시장 점유율 50%를 가지고 있는 굉장한 기업이라고 얘기 드렸고요. 예,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는 뭐 JW 중해제약 그리고 여타 다른 부가적인 제품들에 대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요. 이 스트라이즈라는 기업은 사실 유럽 쪽 향 독일계 기업에서 이미 사상 최대 규모의 좀 공급 계약을 좀 했다라는 부분도 확인하실 수 있고 가장 큰 포션과 캐파를 차지하고 있는 건 결국에는 아까 얘기드렸던 히어로 코스트넥스트 좀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기타 쪽에서도 좀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히어로 코스메틱스 많은 걸 차지하고 있다는 걸 좀 염두하시면서 해당 기업은 좀 트래킹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좀 공급 계약 공시 자료를 좀 가져봤습니다. 이제는 이제 이제 다트에 있는 내용들까지 꼭 보셔야 되는데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선은 이 회사가 지금 공급 계약을 체결한 걸 보시게 된다면 굉장한 규모로 지금 공급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최근 사업년도 대비해서 매출액 270%에 해당되는 걸 공급을 했고요. 물론 이 공급 계약을 한 해에 인식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공급 계약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매해 연간 나와서 인식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충분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여기 9번 항목, 주요 조건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항목입니다. 사실 이 조건은 역으로 이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히어로 코스메틱스라는 회사한테는 독소 조항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과 캐나다로부터 독점 판매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예, 히어로 코스메틱스한테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연간 또 최소 단위의 판매 계약 규모까지도 같이 주요 조건을 조항으로 달았기 때문에 이 회사는 이 정도 규모만큼은 무조건 매출을 찍을 수밖에 없는 회사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 을에게 이렇게 유리한 주권을 줄 수 있는 건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이 회사는 충분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자면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객사로부터 유리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걸 좀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판매 공급 지역은 북미 지역, 캐나다와 미국이 되겠고요. 두 번째 좀 공시 계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라이즈라는 아까 그룹이라고 독일계 회사라고 좀 얘기를 드렸습니다. 우선 최근 상업용도 매출 대비해서는 약 53% 정도 되는 공급 계약을 했고요. 여기 좀 보셔야 될 것 중 하나가 공급 품목이 마이크로 니들 패치라는 건데 이 제품 자체가 굉장히 고부가가치 제품이고 돈이 많이 되는 제품입니다. 유럽 전역에 대해서 좀 판매를 하게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북미 시장에 이어서 유럽 시장까지 진출하면서 배합 기술력을 인증받았고 그리고 20년 기준으로 해당되는 매출액에서 53%나 차지하는 수준의 공급 계약을 했고 이거는 올해도 그리고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이 공급 계약을 토대로 매출을 인식해 나갈 것입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추이익률 간단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이를 좀 보시게 되면 영업이익률이 2021년에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주요 국가별 매출액 비중을 보게 되면 국내가 42%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미국이 42%. 그래서 미국과 국내 시장에서 많은 매출을 일으키는 회사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공장 증설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좀 실적 지표도 있었고 산업 전망에 대해 얘기도 드렸었고요. 공급 계약에 대한 공시도 봤었고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좀 이 회사 공장 증설 좀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00억 정도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전방 고객사로부터 주문이 굉장히 많이 남았기 때문에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50% 더 해당되는 결국에는 500억에 50%면 250억 원이고요. 총 750억 규모의 생산 능력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전방 고객사로부터 들어오는 물량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가운데서 이제 인건비를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수익성이라든지 외형 성장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간단히 좀 부연 설명 좀 들어보자면 외형 성장 아까 제가 얘기 드렸고요. 공장 증설을 통해서 그리고 인건비 절감을 해서 마진 개선을 이룰 거고 이번 2분기까지 좋은 실적을 낸 요인도 여기에서 찾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이 좀 회사 내용을 좀 보자면 아까 미국 그리고 독일 다양한 이제 해외 쪽으로 좀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경기도 안성시에 이 회사가 위치해 있고요. 이 안성시에서 창성치료제 수출 금액의 추이를 나타내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지금 성장하고 있는 게 그동안 이 회사의 실적 성장과 궤를 과시할 거고요. 물론 1분기 때 주춤하긴 했지만 이번 2분기 때 좋은 실적을 냈다라는 걸 제가 아까 서두에 2분기 실적에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그리고 전분기 대비해서도 좋은 실적을 냈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사실 너무 시간이 좀 촉박해서 우선 개념만 먼저 설명을 드릴 거고 차후에 이거를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릴 테니까 우선은 PEG라는 걸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2022년 PER을요. 그동안 이 회사가 보여줬던 아까 얘기했던 EPS 성장률로 나누게 되면 0.47이라는 데이터가 나오고요. 보통 1 이하면 저평가 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충분히 저평가 많이 되어 있는 0.47 수준으로 되어 있는 기업이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 목표 주가라는 건 사실 굉장히 쉽습니다. PER에다가 EPS를 곱하면 되는데 사실 굉장히 좀 주관적인 견해가 많이 들어가야 되고 기업에 대한 내용도 산업에 대한 내용도 충분히 많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계산한 정도의 수준만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지금 주가에서도 높은 목표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라는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적인 한정상 너무 많은 내용을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은 내용을 오늘 못 설명드렸는데요. 저와 좀 같이 좀 펀더멘탈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를 하고 싶으시거나 또는 장중에 좀 시황에 대해서 그리고 시장이 어떻게 좀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실시간으로 좀 소통을 하고 싶으시다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나올 거고요. 편하게 클락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혹시 이 부분이 어려우시다면 샵 3772로 제 이름 세 글자 정종택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똑같이 영어로 된 링크가 갈 거고요.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상으로 런앤런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